창원군 의회가 호화 유람선 관광이 포함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군 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12일 동안 의원 10명과 공무원 4명 등 14명이 군비 1,800만 원을 지원받아 북유럽 5개국 연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공식 일정은 나흘에 불과하고 빙하 관광과 호화 유람선 탑승, 주요 관광지 방문 일정이 대부분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군 의회는 복지 정책이 잘 갖춰진 선진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연수를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